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부혈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 교회가 2, 3, 7, 5천 종족 나라 살리는 교회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올한 해도 후대 치유 23725에 집중의 미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손들어 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받은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며 2024년 받을 응답을 사모하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셨으니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 중남미 순회 사익을 통해 중남미 46교 개교에 제자가 세워지고 오천 종족의 전도문이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었었서 특별히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개인과 가정이 치유되고 말씀이 곳곳에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일만성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었었서 지금도 동남아 전도 집회 중에 있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제자가 찾아지고 각 나라가 살아나는 증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는 칠망대를 붙잡고 우리 길을 지키시는 칠여종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칠이정표를 우리는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궁열이 베풀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광을 나타내는 치유의 증인으로 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3일 밤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충만과 오력을 덧립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지,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내고, 미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광 말씀 들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터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르되 그들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 귀한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전도 문화입니다. 예,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어, 축제처럼 즐기고 있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죠. 어, 그 의미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어, 특별히 이번 주 아, 주간에 있을 우리 성탄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언제 교회 한번 밟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초청하셔서 복음 듣고 생명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서식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임한 이 영광이 저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축제의 장이 이번 성탄 캠프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불신자들 초청하셔서 함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이번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한 주간 그한 주간, 어, 그 주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을 누리고 그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추이고 또 세상이 우리 안에 임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다. 어, 이 연약 붙잡고, 어, 말씀성취에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가하는 증인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어, 3주 전에 어떤 다민족갖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요. 어, 피는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 그런 분입니다. 어, 이 분이 10년 전에 어머니가 어, 병환으로 소천을 하셨고요. 음, 2년 전에는 어, 너무나도 이쁘게 키운, 키운 자기 딸이 어, 고등학생인데, 학교 가다가... 자기 집 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소천했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한국까지 오게 됐고 어,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우리 하나교회 어, 전도자들 만나서 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원래 크리스찬인데 지난주에 음, 복음 편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 확신이 있냐? 하나님 자녀된 확신. 죽으면 천국 갈수 있냐? 물어보니까 확신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는 어, 그런 다락방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이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 전달한다면 이 사람이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를 만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어, 현장을 보게 될 때에 복음밖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고 복음밖에는 말할 것이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대구 근처에 만불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만불사에 제가 십몇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상이 만 개라서 만불사라 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불상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 덕지덕지 기도 제목을 엄청나게 붙여놨어요. 수천 개, 수만 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천 개, 수만 개 기도 제목이 싹다 똑같아요. 1번, 건강하게 해주세요. 2번, 남편 돈잘 벌게 해주세요. 3번, 우리 애들 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저게 참 인생이 필요한 거구나, 사람들에게. 그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어, 아프리카의 짐바브의 친구가 어,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대학원생인데, 음, 이제 2박 3일간 복음을 듣는 집중 훈련을 가졌어요. 어, 메시지를 듣고 이제 포럼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천이거든요 이제까지 어, 20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늘 메시지 듣고 그걸 늘 생각하고 그걸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가 근데 훈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됐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저 보자가 뭔지 그걸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포럼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쳐다보면서 땅의 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충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쪼개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138이에요. 이걸 좀더 쪼개 보면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 기도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길게 하면 777,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초등학생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일곱 망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안 돼요 일곱 망대. 그래서 자기가 아침마다 학교 가면 그 기도하고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참 네 수준이 높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여러분 그 권사님들도 어렵다는 기도를 초등학생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보좌의그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도전하세요. 초등학생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뭐 하는 교회인지, 우리 교단이 뭐 하는 교단인지, 빨리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성취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길 바라고요.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 누가 뭐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옆에 안전벵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서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 보고 뭐라 할사람 있습니까? 베드로 옆에 안전벵이가 서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제목이 전도 어, 성령의 역사와 어, 생명운동, 다른 말로 전도운동입니다. 어, 전도운동에는 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는 부흥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 죄송합니다. 영어로 보면 리바이브입니다. 리바이브, revive. 그래서 그게 뜻이 뭐냐면, 죽었거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될 것이라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죽은 상태로 보이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물에 빠지면 익사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익사 상태를 회생시키는 것. 그게 리바이브라는 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 이러니까 그걸 좀 어~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안 좋은 단어지만 부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사를 보면 전도운동의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이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거기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말씀이 성취됐고요. 15나라에, 무려 15나라에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문이 열리겠죠. 그리고 삼천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 11월 화요 집회 때 일강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명운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이 초대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습니까? 전도운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어, 사도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누아가 이걸 썼습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게 예수님의 생이 아닙니까?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죠?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방식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사용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계속 증거했던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놀랍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전도운동을 하셨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는가?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을 준비하셨던 걸볼수 있어요. B.C. 300년 대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 그런데 그 목표가 뭐였냐? 그리스 문화 한마디로 이제 헬라 문화죠. 이 헬라 문화를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로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다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국을 만드는 게이 알렉산더 대왕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배신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이 전도 운동이라는 역사를 두고 보면. 엄청난 걸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교했던그 지역 지중해 지역에 그리스어 한마디로 헬라어죠. 신약 성경을 썼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통하면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중남미 46개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물론 포르투갈도 있지만 그러니까 복음 증가하기 좋은 거예요. 당장 동남아만 가도 요 지금 동남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동남아는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리스어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초대교의 시대의 그 전도자들이 그리스어, 헬라어가 통하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로마라는 강대국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중요한 그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닦아놓은 도로들이 전부 복음 전할 도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형태는 복음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비슷한 형태지만 교회나 이런 곳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던 공중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이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기록들이 사도 행전에 많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보면 아그리바에게 설교를 하고 또 다른 관원들을 위해서 가이사랴, 로마 이런 데서 어 이런 설교를 했던 걸 공중 설교를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집에서 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다락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정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가족 단위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게 복음 증거, 기독교 성장의 어마어마한 밑바탕이 됐어요. 로마를 뒤집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집에서 집으로 복음을 전했다. 왜죠?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형태는 지역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 어,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어, 빌립 집사님이 전도 운동을 펼쳤죠. 그 지역을 두고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후속 사역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어, 이런 지역 전도 운동을 펼쳤고 그다음 다섯 번째 초대교회가 어떤 전도 운동을 펼쳤냐. 이게 우리 다락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신도 복음 운동을 했어요. 어디 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니고요 평신도들이 일상적으로 일하는 곳 자기 집 어디 자기가 속해 있는 곳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평신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귀한 문들이 됐습니다 2, 3, 7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평신도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룬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형태는 문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도 데오빌로한테 편지한다고 썼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제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문서로 보금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이게 문서 보금 전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초대교회에 복음 전했던 그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거죠. 세례를 주고 양육하고 집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전도운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이 곳곳에 또 지휘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운동의 형태는 제자를 중심한 말씀 운동이었다. 핍박이 심해가지고 주로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은 이 본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 마가의 집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초대교회가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시대 어, 이 열두 사도들이죠 어, 증명되진 않지만 고대 전승을 따라서 보면 어,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다데오는 에데사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고 또 베드로는 비두니아에 갔다고 또 도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늘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증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 전승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원 후 AD라고 그러죠.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사도시가, 사도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온지 100년쯤 된 거잖아요. 요 시기에, 어,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됐다고 해요. 100개 교회. 100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100개 세운 겁니다. 음, 대부분은 작은 교회였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 있죠? 이런 교회들은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전도자들은 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그러한 도로, 또 강들을 따라서 전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보음 운동이 계속 시작되니 어, 전파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객관적인 어, 자료들을 봐야 증명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어, 소아, 소아시아 지역. 이 바울이 복음 전하려다가 막히고 마게도냐로 갔던, 마게도냐, 어, 지역으로 갔던 그, 음, 소아시아 지역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행정관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 이 미신에 감염된 자들이 자유도시들을 통해서만 퍼진 게 아니라, 마을과 시골에도 퍼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 미신에 감염된 자들, 이렇게 얘기했다니.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로마 행정관이 객관적으로 썼던 글입니다. 그만큼 복음 운동이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로마의 그 황제들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이 이 전도 운동을 이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AD 64년부터 네로 황제 를 시작해서 어 로마 황제 열 명이 대대로 대대로 이어서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AD 311년까지 그러니까 64년부터 3 1 1년까지 거의 한 250년간 열 명의 황제들이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했던 거예요. 잡아서 고문하고 짐승들의 먹이로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그걸 구경, 구경하는 거. 요즘에는 우리가 미디어로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최고 컨텐츠가 뭐냐? 기독교인들 뜯어 잡아 먹는 거. 그거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어. 이런 시기를 거쳐서 어, 제52대 로마 황제, 그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합니다. 공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교로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한 거예요.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오픈해 준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문제는... 어, 그때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390년대쯤에 이르면 그 다음 황제가 이걸 완전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국교로 만들었다는 건 뭐죠? 다른 종교는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예수 믿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점점 타락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신학자 칼빈 또 즈빙글리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세워서 개혁 운동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 교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종교개혁 결국 신학적인 정치적인 개혁이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갱신해야 된다. 영적인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 있었던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영적 갱신 운동의 형태가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16세기에서 18세기에 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름들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어, 흐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 저 아메리카 땅에 가서 세운 미국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세요. 디엘 무디, 빌리 그레이엄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19세기에서 20세기 부흥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한반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한반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이걸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의 교회들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역교수 장로회잖아요 그런데 어, 북감리교회 북감리교회에 어, 그때 당시에 한국 파송 성교사가 4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감리교회만 봤을 때 1888년에 1907년이 되기 전이죠 1888년에 신자가 38명이었대 근데 어 몇년안 지난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어북 감리교 교인 숫자가 거의 한 4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후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이제 끝내고 일제 강점기는 또 일사각오에 순교의 피를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복음 증가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어요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골목골목마다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제상장 나라로 축복하셨다. 근데, 어, 한 1900년대, 1990년대쯤 되니까 이 바람이 슬슬 시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90년대쯤.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어, 개혁, 종교개혁의 끝은 율법주의 아니었습니까? 점점 교리 중심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반대해서 일어난 경건주의는 체험 중심으로 신비적으로 가버리고 신비주의 아닙니까? 불건전. 또 교인들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되어지는 전도. 오직 그리스도하는 운동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교회고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지금의 운동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전도 운동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오직 복음만 증가하겠다. 이런 단체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오직 현장을 살리겠다. 전도만 하겠다. 이런 단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단체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1990년대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현장에서 다락방 생명 운동을 펼쳤어요. 500명의 목사님들이 면직됐습니다. 복음 운동 때문에 생을 걸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무당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전도 운동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송영교에서도온 교회가 일어나서 다락방 하고 확장 주교 사역하고 지유 사역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23년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아 그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는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온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전도 운동 껍데기만 남고 열매도 없어요. 프로그램 우리가 아무리 잘해 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모델이 바로 누구시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의지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걸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사역하셨다니까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믿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셨구나. 이걸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야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특심인데, 난 이제 못 하겠습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 제자 엘리사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거안 바라잖아요.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요단도 난 필요 없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 스승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 그말 아닙니까? 내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 운동, 성령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생명 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바람이 무니까 자연스럽게 15 나라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어,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거의 한 30년 전에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여자분들은 주부로서 집에서 가정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막 펼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물론 지금도 그냥 주부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교하면 대부분이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주중에 훈련 있으면 못 옵니다. 그리고 캠프 간다? 생각도 못 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못 받지. 전도 훈련 안 되지. 캠프도 못 하지. 아무것도 못한 채로 계속 시간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커가지고, 크다는 말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를 드시고 교회의 중심에 딱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준비된는게 없어요. 전도도 할줄 몰라. 훈련도 안돼 있어. 메시지 흐름 모르겠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음,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신자를 목회자가 되든 중직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신자가 왔을 때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락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기초훈련시키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어, 어느 정도 준비되면 1차 합숙을 보내야 돼요. 1차 합숙을 보내서, 아,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1차 합숙 이후에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죠? 다락방이 열리는 응답입니다. 내 삶에. 그리고 다락방이 열리면 이제 사역자잖아요. 조장이나 사역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뭘 열었냐면 20가지 전도, 전도 전략 중에 전도학교를 열었던 거예요. 전도학교에 들어와서 계속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다락방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를 들면 상인동에는 다락방이 있는데, 송현동에는 다락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송현동에도 가서 다락방 열어야 됩니다. 그걸 하는 게 뭐냐? 팀사역. 빈 곳에 찾아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어, 팀 합숙 훈련 받는 겁니다. 현장에 복음 전해서 다락방 문 여는 거. 그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빈 곳에 들어가서 복음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을 운영하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세워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70인이라고 합니다. 70인.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러면 70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의 기본도 알아야 되고,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원, 전도신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4학기 훈련 받았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70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70인 1차 합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션홈을 운영하면서 제자를 움직이고 지역을 장악하는 사령관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해도, 어, 우리가 지역에 제대로 보금 운동할 수 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마스터 플랜 속에서 보금 운동하는 제자를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현장의 제자들을 찾아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한 지역을 담당할 중직자들을 세워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현장을 알고 교회를 아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어, 죄송합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훈련을 놓치고 흐름을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 목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했는데 결과는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목사님의 전도 목회에 오른팔이 되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4년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일고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죠. 훗날에 기억될 교회라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어떤 분은, 아니, 훗날에 기억되면 언젠간 교회 문 닫고, 어, 그런 교회가 있었더라.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훗날이 언제일까요? 그 훗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다 하늘로 올려져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훗날에, 그 훗날에 우리 하나교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교회가 대구를 살리고 영남권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렸던 237세계보고만 하고 중남미 46개국 살렸던 그 축복받은 교회였구나. 그게 훗날에 기억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중직자분들 중심으로 우리 온 성도, 우리 랩런트에 이르기까지 싹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에또 우리 전도운동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구 하나 드립니다 어, 소천 소식입니다 4대 교구 남구구역 김명주 A 명예집사님 어, 김순연 B 권사님 모친되십니다 소천하셔서 어, 내일 21일 목요일 입관 예배가 오후 3시에 어, 허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 허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어, 교회에서 2시 40분에, 2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유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